내장 모듈은 얘네들은 조금 사용 방법이 독특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require를 쓸때이 bar라는 거 직접 만들어서 썼죠. 여기 보시면 여기 bar, 저희가 이 bar라는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이 func에서 가져와서 썼잖아요. 그런데 노드에서는 확장자를 안 입력을 안 했네. os.js require os. 저희가 os라는 거안 만들었잖아요. os라는 파일을 안 만들었는데 os라는 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저희가 안 만들었지만 이렇게 쓸수 있게. 이런 거는 노드에서 미리 os.js 이런 파일을 만들어 놨겠죠. 노드에서 이미 모듈로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OS 안에서 뭐 업타임 뭐 이런 거 쓰면 되거든요. OS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인가?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os.뭐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프로세스랑 어느 정도 겹치는데, 프로세스, 아까 아키텍처, 그리고 프로세스 플랫폼, 뭐 타입도 나오고 업타임도 나오고 호스트 네임. 이건 이제 컴퓨터의 이름이 나와요. 운영체제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운영체제 버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디렉토리 경로. 홈 디렉토리나, 템프 디렉토리나.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메모리 정보. 프리맴, 토탈맴 해가지고, 메모리 정보,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메모리 관리할 때 숫자로 알아보면 좀 편하겠죠. 제일 많이 쓰는 게 os.cpus. 이건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건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os.cpus 노드 os 해보면 제 CPU가 나와요. 제가 6코어거든요. 코어가 6개가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개. 그 CPU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IO 9400F CPU 정보 클럭까지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서버를 띄울 때 노드가 싱글스레드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싱글스레드면 제가 CPU가 6개 있으면 그중에서 CPU를 하나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럼 나머지 5개 놀고 있죠. 5개 놀고 있으니까 제가 효율적으로 서버를 구성하려면 서버를 6개 띄우면 되겠죠. 근데 그 6이라는 숫자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os.cpus라는 값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 함수 메서드. 왜냐면 어떤 컴퓨터는 코어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컴퓨터는 8개, 막 라이젠 같이 팔 여러 개 달린 애들은 32개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를 32대를 한 컴퓨터에서 동시에 띄울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마다 다르니까 OS CPUS로 정확하게 코어가 몇 개인지.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 OS 운영체제에서 막 나는 8코어 16스레드다, 뭐 16코어 32스레드다, 거기서 말하는 스레드랑 1강 때 강조했던 프로세스 스레드랑 다른 스레드예요. OS의 스레드랑 노드의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입니다. 개념을 혼동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 8코어 16스레드다 그런 컴퓨터들 있죠. 8코어 16스레드, 16코어 32스레드. 그러면 그냥 코어 개수가 8코어 16스레드면 코어가 16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코어 16스레드지만 그렇게 홍보된 CPU는 그냥 16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드웨어적으로 쓰는 용어랑 노드에서 쓰는 용어랑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저는 이거 지금 휙휙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일시정지를 할수 있잖아요. 일시정지해서 보세요. 솔직히 이거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시정지해서 설명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node.js.org 여기 가서 API 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API 독이라고 글자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그 노드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내장 모듈들. 여기 쭉 내리면 OS가 있죠. OS가 있고 그 OS 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공식 문서니까 API 독.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번역을 해서 보시면 돼요. 한국어로. 이건 참 좋죠. 영어도 보고, 한국어로도. 그리고 이게 번역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맥은 달윈이다 뭐 이런 것들 솔직히 여기서 보시면 되지. 굳이 이거를 제가 강의하느라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그 공식 문서 읽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패스. 이 패스는 좀 자주 쓰여요. 패스. 그래서 패스.js 하나 추가해보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가져옵니다. 패스. 이 패스가 왜 중요하냐면 경로 처리할 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윈도우에서는 요거를 많이 쓰죠. 원화 표시 W에다 이렇게 짝대기 두개 그어져 있는 엔터 위에 있는 거 그걸로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하잖아요. 유저스 제로초. 근데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요렇게 돼요. 보통 이렇게 슬래시로 많이 하거든요. 이건 역 슬래시로 하고 이게 윈도우랑 리눅스 맥 얘네들이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어떤 때는 이거 쓰고 어떤 때는 이렇게 쓰고 가끔씩 윈도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역 슬래시를 두번 쓰는 경우 이런 것들 경로 처리할 때 이런 거 엄청 짜증 나거든요. 운영 체제마다 분기 처리해 주기도 귀찮고 그럴 때이 패스 모듈을 쓰시면 알아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요. 패스 모듈이 그래서 자주 쓰입니다. 이런 경로 처리할 때는 웬만하면 패스 쓰시는 게 좋아요. 요런 거, 요런 거나 요런 거나 요런 거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패스.조인해서 디렉토리 네임에다가 요렇게 했다. 요렇게 썼다 치면 이 디렉토리 네임 뭐였죠? 앞에는 좀 생략을 할게요. 윈도우라면 지금 노드.js 북 폴더에 렉처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합쳐줘요. 패스.조인하면 바.js로 이렇게 합쳐주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코드가 맥에서 실행된다. 맥에서 실행되면 이렇게 편하죠. 이렇게 되면 윈도우냐 맥이냐 리눅스. 맥이랑 리눅스를 합쳐서 포직스라고 불러요. 포직스. 맥이랑 리눅스를 합쳐서 포직스라고 부르는데 포직스냐 맥이냐에 따라서 경로를 알아서 구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폴더로 올라가는 거 있죠. 노드.js북 렉처. 저희가 지금 렉처 폴더인데 렉처 폴더에서 부모로 올라가면 노드.js북이죠. 거기서 va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게 되죠. 맥에서는 포직스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 역슬래시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윈도우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언어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다른 언어에서도 맥이나 리눅스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이 패스 같은 걸다 제공을 해요. 왜냐면 요런 거 이미 몇십 년간 프로그래머들 골머리를 썩혀왔던 거기 때문에 다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resolve가 있는데 리졸브는 조인이랑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요런 게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얘는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면 자기 현재 폴더에 바.js 이렇게 가는데 현재 폴더 안에 들어있는 바.js. 근데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절대 경로라 그러거든요. 절대 경로. 얘는 이제 루트 가장 상위 폴더에 바.js. 그러니까 윈도우면 아마 얘가 C가 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콘솔로그 한번 찍어보죠. 그래서 패스.조인 해서 패스.리졸브랑 뭐가 다른지 둘을 많이 쓰는데 노드 패스 이렇게 하면 C바.js 하니까 뭔가 좀 욕 같긴 하네요. C에 바.js 그리고 여기는 노드.js북에 바.js. 그래서 이 조인은 절대 경로를 무시해요. 얘가 이렇게 절대 경로가 들어있으면 얘를 없다고 치는 게 특징이고, resolve는 절대 경로가 들어있으면 이 앞에 것들이 무시돼요, 오히려. 절대 경로를 존중해서, 원래 이렇게 앞에 슬래시가 붙어 있으면 가장 상위, C거든요, C. 그 C 안에 바.js. 패스.resolve는 이렇게 절대 경로가 있으면 진짜로 절대 경로로 가버립니다.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로 구분자가 요거고, 포직스는 이거죠. 그래서 뭐그 안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path.sep 이거 하면 윈도우는 구분자가 요거 delimiter는 이거는 환경 변수 구분할 때 쓰는 건데 윈도우는 세미콜론이고 포직스는 쉼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희가 현재 파일명이 있으면 그 파일명에서 디렉토리 네임 추출할 수 있고 확장자 추출하는 거. 이거 어떤 경로가 있으면 경로에서 추출해내는 거예요. 폴더명 추출하고 확장자 추출하고 베이스 네임 이렇게 이런 거. 파일명 추출하고 파일명에서 확장자 빼는 방법이고 이거는요. 패스.파스를 통해서 파일 네임 이 경로를 분해. 요런 식으로 구성 요소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파일명의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분해하고 그거를 다시 포맷해서 합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노멀라이즈. 노멀라이즈는 요렇게 아까처럼 요런 거 있죠. 슬래시랑 역슬래시랑 막 섞어서 쓰면 그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노멀라이즈로 제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패스를 쓰는 게 좋은 게 이렇게 막 중구난방인 슬래시 역슬래시 같은 거를 제대로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노멀라이즈. 그리고 is absolute로 지금 이 경로가 절대 경로인지 아닌지, 얘는 true가 되고 얘는 false가 되겠죠. 얘는 상대 경로. 절대 경로는 그러니까 가장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절대 경로고, 상대 경로는 지금 내 폴더, 여기 점 보이시죠? 지금 내 폴더부터 출발하는 거. 점이나 점점 이렇게 시작되는 애들, 걔네들이 상대 경로입니다. relative도 이게 좋은 게, relative 하면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relative를 하면 이 C 이 폴더에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 그거를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가면 되죠? 부모로 올라가고 부모로 올라가고 부모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relative를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가는지. 부모로 올라가고 부모로 올라가고 부모로 올라가면 이 pass.js에서 C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줘요. join과 resolve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요거 일시정지해서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방금 설명했던 거고 여러분은 일시정지라는 기능을 쓸수 있으니까 일시정지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